거의 81kg 됐다니까. 꼭대지야 지금. 아 존나 알바네 진짜로. 야 형 쪽지로 옛날 형 얼굴 좀 보내봐봐. 심각성 좀 느끼하겠다 진짜로. 형 비교사시라고? 잠시만요. 아 씨. 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? 오염됐네 진짜로. 얘들아 저 오염된 거 아니냐? 와 싸발 진짜 실화적이냐 이거? 옛날에 했던 거 한번 할까? 옛날에 그 무한도전 따라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은 퀴즈를 맞춰야 돼. 퀴즈 못 맞추면 썩은 음식 계속 먹는 거 있잖아. 퀴즈? 와 뭘 표절하지 마요야 미친 새끼야. 그냥 하는 거지 패러디로. 그럼 X 먹방도 솔직히 고인돌 시대부터 먹방 했잖아 맞잖아. 그럼 그 표절이지 새끼야. 생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오세요. 아니 왜 잘랐어? 근데 방송 쪽으로 웃기다 나이스야. 어? 방송 쪽으로 방송 쪽으로 존나 웃기네 진짜. 나 컴퓨터를 새로 하나 바꾸긴 바꿔야 돼 내가 봤을 때. 2500 써서 슈퍼 컴퓨터로 맞추자. 나 투명이었다면 그 의미 없어요. 괜찮아 의미 없다고?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번 가야지 가방에 가봐니까 한번 가야지 이리 와봐. 항상 말하자 형 마인드가 뭐야. 내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되잖아. 그래 지금 그래. 좋은데 생각 없이 지르면 안 된다. 생각 없이 지르면 안 된다고? 야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. 아니 왜냐면 저도 컴퓨터를 잘 맞춰요. 저도 제가 다 맞추고 제가 조립도 다 하고 가니까. 너 정보 처리 기기 있어? 너 워드 프로세스 있어? 너 커버 상금 있어? 유튜브로 하는 대로 하고. 너 문서 실무사 있어? 너 CNC 밀링 있어? 그거 어? 봤어. 너 캐드 기능사 있어? 없으면 조용해. 형은요? 형은 있어요? 나 있잖아. 있으니까 얘기하잖아. 근데 왜 컴퓨터 끄는 것만 할 줄 알아? 하루 쉬더니 재밌어졌네. 재밌어. 어? 생각. 저 새끼. 재밌네. 아 도배또 존나하네. 시작부터 말 안 듣네. 야! 야 청소기 좀 돌리자! 상태 좀 하자! 저 느낌표 하는 새끼들. 왜 고장났어? 형 맨날 집어 던지고 고장났잖아. 누군 나 짓다! 다용이지 그거는! 맨날 방 빼두고 빠뜨렸다 집어 던졌잖아. 야 이리 와봐. 누나 이리 와봐. 야 잠깐만. 뭐 너희 독자냐? 아니요. 너는 안 했어? 너는 안 했어? 안 했어! 네. 청소만 했어. 청소만 했어 우리. 사과하세요. 아니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왜? 형이 망가뜨렸잖아 비싼데. 아 망가뜨렸는지 안 망가지 어떻게 알아. 전문가의 주치의가 말을 안 했는데. 형이 나 전문가의 소견을 아직 안 들었잖아. 전문가 누가 있는데? 뭐 있어요 전문가? 전문가 아이마트 AS 센터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보는 순간 고장난 거 인정한 감사합니다.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봐봐 억지로 하잖아 지금. 뭐가? 고객님 오셨는데 억지로 하자 모자 쓰고. 다시 제대로 다시 진짜. 다시 한번 진사적으로 했습니다. 신놈 난 아직까지 지금 기분이 이상하다. 오늘 저 영화 암수 살인 봤는데 존나 무섭단 말이야 진짜. 스포 안 했어 그냥 무섭다 했어. 이게 뭔 스포야 새끼야. 아 스포해야겠다. 주지훈 범인. 그 다음에 김윤석 경찰. 김윤석 경찰? 응. 나 진짜 이것까지 말하려 했는데 거기 산 나와. 거기서 그리고 나 이것까지 말하려 했는데 안경 쓴 사람 나와. 진짜 안경 안 쓴 사람 나와. 안경 안 쓴 사람 나오는 거 왜 얘기해 새끼야. 걸렸네. 아 그걸 말하는 새끼야. 3D 펜으로 형을 만들어 봤다고? 야 뭐야? 어 뭐야 나 이거 주면 안 돼? 야 내가 야 나 이거 주면 안 되냐? 어? 어? 감수님의 사진을 많이 봤는데 얼굴이 다양하셔서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 만들 때 참고하려고 유머 준비. 프라임으로 표면을 도색. 뭐야 저 이거 주면 안 돼요? 이런 싸가 좀 됐지. 이런 싸가 좀 됐지. 어 나 이거 주면 안 돼 진짜? 근데 안 줘도 됩니다. 예 안 줘도 돼. 어렵게 만들었으니까. 아니, 회장님한테 전화해서. 저 여자랑 소개해 달라 해야겠다. 주위에 괜찮으신 분들이 많겠지. 여보세요? 아니 회장님 제가 오늘 감스 여자친구 없는 이유 이거 유튜브를 봤거든요. 거기에 저 제가 이제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안 된다고 있었어요 그때 4개월 전에. 아니 죄송한데 회장님 주위에 어떻게 괜찮은 여자 없나요?
내가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? 지금도 안 되나요? 네, 당연히 안 되죠. 아니, 왜죠? 왜긴 왜요? 이유를 몰라요? 아니, 이유를 뭐, 왜! 왜! 도대체 왜! 와이! 네,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가 있어요. 아니, 나는 아이돌이 아니잖아! 씨. 나한텐 아이돌이야. 근데 그 오빠가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만났대요.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. 아니, 아이돌이 이렇게 생겼어? 저 억지로 소개시켜줘. 억지로 소개시켜주세요. 아니, 저 같은 경우 이상형 말하셨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을 안 가면, 그 다음에 술을 안 좋아하고, 담배 안 피고, 똑똑하고, 예쁘고, 그 다음에 감스 방송 이해할 수 있으면, 감스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, 요 정도까지. 아, 없어. 근데, 그런 분이요. 네네. 감스타님을 왜 만나요? 인식씨를 왜 만나요? 뭐? 다 안 먹어요? 안 먹어, 안 먹어. 나 그거 딱 하나만 줘, 그. 저 호두에 없어? 응. 아 매두 아 이거 매두라고 해야 돼? 호짜 하지 말래. 강호동도 강매동이야 내가 봤을 때. 봉준호 감독님도 봉준매야 내가 봤을 때.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름. 진짜. 그럼 이제 호식이 두 마치기도 매식 두 마치기냐? 호식이도 매식이네 이제? 매식이지 매식이. 야 그럼 성격 갖고 가겠네. 근데 나 거짓말하고 나 야구 은근히 잘하는데. 잘한다고? 네? 어. 나 천장고 때 내가 우리가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우리가 야구를 했어. 근데 내가 한번 담장 넘겼잖아 존나 세게. 근데 그게 테니스 공이 아니었어. 일반 공이었어? 일반 공이었어 진짜. 하드볼? 아니 완전히 하드볼 말고 중간볼이 하나 있잖아. 아 서포트. 나 그 담장 넘겼어. 그 날아가는 그 담장 기준이 뭔데? 담벼락이 넘어갔다고. 그러니까 형 키 높이 담벼락? 아니 우리 높았어. 우리 한 5m인가? 네. 5m 넘어가지 그냥 치면 넘어가지 5m는 그 거리는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540m인가? 540m 야구선수 야구선수야? 어 아니 맞나? 어디 저 뭐라고 교도소 아니냐고 뭐 개소리야 미친 새끼야! 교도소 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형님 얘 나시 저 야자수 새끼는 뭐예요? 제가 나시예요 알로라 나시 그 다음에 그 디그다 키우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디그다도 머리 있어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들 너무 풍성해 저 세 번째 저 단발머리 새끼 왜 이렇게 짜증나지 존나 존나 사람 놀리는 거 같지 아니 가자 둘 다 길뻑이는요? 얘도 괜찮아요? 얘는 걔 그 조코박이고 막 요새 나온 그 아이스크림 맞잖아 다시 올려 다시 조코박이구만 조코박 녹은거 공만이형 여자 배구 이다영 선수 한국생명 갔어 현대건설 어떻게 이걸 한번 봐주라고 이런 말을 하네요 어떻게 광고를 그럼 FA인데 화를 내 새끼야 아, 광고 어떡하냐 FA인데 이 새끼들 진짜 그 BJ에 그 매니저는 이렇게 화를 내 진짜 아니 FA인데 당연히 가지 그럼 어떡해 FA인데 가야지 별로 야, 내가 생방 때 이러냐 얘들아 야 내가 그래 내가 평소에도 그러냐 내가 이재영 이다영 아, 그래요? 와 미친놈이네 진짜 방송 같지 않은 진짜 넌 더 심하다고요? 오 싸발적이 거울 치르네 이게 바로 읽어주세요 오빠 저 감수인데 거짓말 안 치고 요즘 너무 잘생겼어요 예전에 조각 같은 남자 이상형인데 요즘 오빠를 보니까 그냥 사람같이 생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작이 아니라 진짜야 새끼야 아 이런 걸로 주작하네 뭔 말하는 주작이래 주작이나 새끼들 싹 다 블랙이다 새끼들 주작한 거 있냐? 응? 주작한 거 있어? 주작이라는 새끼들 방송 끝나고 싹 다 블랙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잘 가시고 잠깐만 아니 이름 희연 아니야 민수 5030 남자네 아 X같네 진짜 따발남 진짜 그 한인이 분명이잖아 아 존날바네 씨 한인이 좋아하시네 자식이요 걸렸고